안녕하세요. 하이. Hello. 안녕. 피곤해. 연습 좀 끝내고 마무리하고 좀 놀러 왔어요. 생일이어가지고 또 라방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방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고 그래서 하러 왔습니다. 아니, 저거는 타 아티스트 분들 연습하시는 소리. 미역국이요? 오늘 미역국은 먹진 않았고 저번에 팬미팅 서포트 들어온 도시락에 미역국 있어가지고 그거 먹었고 오늘은 고기 먹었어요. 고기. 아니야. 이거 줘야지. 형아들이 생일 축하해줬어요. 네, 멤버들도 생일 축하해줬고 뭐 좋겠습니다. 문 닫는 걸로 방음 차단 잘 되네. 그쵸? 저거 닫고 이렇게 올리면은 방음 짱 잘 돼요. 너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건 정신이 없어서 그런가 봐. 안녕. 재준이 형 라방 중이에요? 맞다. 아, 한 시간만 있다 할걸. 아, 그거를 겹쳤네. 아이고. 여러분들 정신이 없어도 예쁘다고? 고맙네. 그렇게 봐주니까. 아, 근데 팬미팅에 와준 게 어디야? 사실 다 바쁘고 주말에 쉬고 싶을 텐데 지성이랑 성현이 형이 와줬잖아요. 오탄조 베모데토 아리가토. 아, 근데 여기가 살짝 문 닫으니까 살짝 딜레이가 생긴다. 조금만 이렇게. 괜한 딜레이가 생기기 싫어서. 팬미 너무 잘했다고? 20일 공연 어땠어요? 재밌게 그래도 즐겼어요, 다들? 그래도 노래 열심히 했는데. 뭔가 준비 열심히 한 만큼 여러분들이 뭔가 팬사인회에서든 아니면은 편지에서든 너무 좋았다고 기대된다고 말해주니까 되게 기분 좋더라고. 아, 내려간 거는 우리 아이디어긴 한데 길이 너무 좁아서 살짝 안쪽까지 다 맞추진 못해가지고 그게 좀 아쉽긴 했어. 멋있었어? 그거면 됐다. 27일 날 앵콜 팬미팅도 이제 준비 중인데 조금 QC도 바뀌어가지고 그것도 준비하고 있고 오늘 그거 계속 연습하다 왔어요. 그거 약간 정신이 없다. 외워야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도 언제나 해낸다. 천사가 내려온 줄 알았다고?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신났어요, 진짜. 사실 20일부터 19일부터 오늘까지가 좀 생일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든다. 엄청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또 시간 내어서 이벤트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다 아티스트분들이 연습하시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뭔 말 하고 있었냐? 그거 한 다음에 엄청 많은 데 갔어요. 그 강남구청 갔다가 신사 갔다가 마포 갔다가 사당 이렇게 돌았는데 29일에는 물론 여러분 엄청 오랜만에 봐가지고 너무 기뻤고 사실 긴장도 됐었는데 마지막에 다녀와서 이제 딱 숙소에 짐 푸니까 너무 힘든 거야. 할 땐 몰랐는데 긴장이 풀리니까 좀 힘들더라고. 근데 이제 바로 전날이니까 연습하러 가가지고 연습 런스로 하고 와서 잤죠. 근데 약간 떨리기도 하고 설레가지고 10시 11시인가 잘라고 누웠는데 새벽 1시까지 잠 못 잤어. 계속 뒹굴거렸어. 잠이 안 오더라.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근데 이제 날씨도 추운데 그리고 바쁠 텐데 주말에 저 보러 와주고 그렇게 이벤트도 해준 여러분들 너무너무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덕분에 진짜 행복했어요. 진짜 오늘도 오늘 다녀온 카페도 그렇고 그리고 마포 쪽에도 또 하나 필름 다녀왔는데 아 그리고 제가 그 인스타에 게시물 하나 올렸는데 그 뭐야 사진이 20개까지 안 들어가 20개까지밖에 안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사진을 올리고 싶은 걸 다 못 올렸어. 원이 있다고요? 원이가 보고 있다고? 말 너무 예쁘게 잘해. 아이고 그래서 사실은 되게 과분하게 축하받은 이 3일간의 그거였다. 아니 사실 이 20개보다 더 많아요. 한 26장인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갔는데 누락된 그 이벤트 사진도 있어. 홍대 입구랑 뭐 어떤 필름 하나도 찍었는데 그걸 못 담았어. 아 바보야. 오늘 여비 너무 이쁘더라. 잘생긴 비법이 뭔가요? 제 생각에는 물 많이 마시기와 꾸준한 3일 1팩. 너무 정신없어서 1일 1팩은 못하고요 3일에 한 번꼴로 할라 해요. 제가 공카나 블로그에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락된 우리 팬분들 절대 제가 이거 안 넣어야지 하고 한 거 아니니까 진짜 다 그걸 왜 깎겠어? 왜 찍었겠어? 근데 준비해준 입장에서 나 같아도 서운할 것 같아가지고 좀 미리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어디에 또 올리려고 생각하려 합니다. 근데 내가 느낀 게 연습실에 있을 때는 정수기가 바로 옆에 있잖아. 그래서 항상 물을 진짜 많이 마시는데 밖에 돌아다닐 때는 물을 많이 못 마시니까 갈증이 엄청나더라고. 여러분 물 많이 마시세요. 물 많이 마셔서 나쁠 게 없더라. Hey handsome, thank you. 그래서 오늘도 사실 오늘도 이벤트를 하나 다녀왔는데요. 그 평일이어가지고 그냥 혼자 갔어요. 한 군데밖에 안 갈 예정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다녀왔는데 또 많은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막 연차 내신 분들도 계셨고 일단 오늘 평일인데 시간 내준 것보다 너무 감사한데 그 너무 감사한 마음 몸둘 바를 모르겠어서 막 이렇게 했었어요. 아 맞아 그리고 그 샵에서 이거 생일 선물로 주셨어요. 현 엽스 생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가꼬이 아리가또. 평일에 못 가서 너무 아쉬워. 아니야 그냥 너무 아쉽겠지만 평일에 보는 게 어려운 거니까 이래서 학원 없어져야 돼. 나 또 나만 못 갔지. 아니야 너만 못 가지 않았어. 못 간 사람 많아. 괜찮아. 괜찮진 않은데 그렇다. 뭐 못 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사랑받네 현엽이. 그니까 오늘 사랑 많이 받았다. 19일부터 아니지 19일이 시작이었지만 많은 생일 축하와 그리고 그걸 준비하기 시작한 시간부터 하면은 거의 한 달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은 꼴이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진짜 오늘 못한 거 일요일에 더 축하해줄게. 앵콜 팬미팅에서 더 축하해줘요. 그래도 나 진짜 팬미팅 끝나고 20일 날 기절했는데 다들 너무 노래 너무 잘했다고 해줘가지고 되게 너무 좋았어요. 진짜 뿌듯했어. 소리 너무 잘 들리는데 문을 좀 닫아야 되나? 아니야 365일 1년 내내 사랑받고 있잖아요. 아 그럼요 당연하지. 더 노력해야지. 아 근데 오늘 졸리네. 준태도 여비 칭찬 엄청 하더라. 어 그랬어요? 준태 형이 그랬단 말이야? 여봐 혁이는 팬밋 후기 올렸던데 27일 끝나고 여비 후기 돼도 돼? 누구야? 아 준태 형이구나. 후기 올려볼게요 한번. 기호강 팬미였어. 성형이도 노래 많이 늘었다 했어. 놀랐어. 아싸. 고기 먹었습니다. 진탱이 사줬어요. 현엽이 노래도 들고 춤도 들고 아주 그냥 못하는 게 없어. 몰랐는데 그냥 이렇게 늘었다 해주니까 늘었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방금까지 준태 형이 연습하고 왔거든요. 잠방에도 된다고? 여기서 잘 바에 숙소 가서 침대에서 자지. 여비 편지 눈물 버튼이었어. 사실 울릴라는 생각 없었는데 그냥 뭔가 진심 담아 쓰니까 그렇게 적어지더라. 아, 내 재준이 라이브 중인데 한 거 좀 미안하네. 한다고 말했었는데. 엄청 많이 늘었어 빌보드가. 더 열심히 해볼게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한테 노래 많이 들려드리는 제가 될게요. 아우 준테스. 뭐야? 네? 뭐야? 나 아무것도 안 늘렀. 뚜뚜. 야, 막 감기 조심해. 요즘 추워. 맞아. 진짜 감기 조심해야 돼. 요즘 밤에 일교차도 심하고 너무 춥더라. 이렇게 휴대폰 이렇게 스크린 이렇게 넘기니까 필터 같은 게 생겼어. 오늘 그래서 이제 숙소 가서 하고 바로 연습실 와가지고 했지. 연습했지. 기타 보여달라고요? 준태 형이 사준 기타인데. 뭐였더라? 최근에 준태 형이랑 같이 연습한 거 있거든요. 아직 너무 못 친다. 코드 같은 건 잡을 수 있는데 완전 막 연주를 막 퍼포먼스를 하시는 게 아니라서 이거 너에게나 나에게는 코드 잡고 연습하다가 근데 준태 형이 저보다 살짝 진도가 느려요. 나 조금 더 빨리빨리 가는 것 같아. 재준이 형은 피아노 치고 있어. 피아노 요즘에 연습하다가 너무 힘들면은 각자 악기 치는데 나중에 연습해서 기타 치면서 노래 불러주세요. 그럴 수 있도록 해볼게요. 부르고 싶은 노래가 너무 많아. 기타를 치기 시작하니까 너무 그
치면서 부르고 싶은 노래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얼른 기타를 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했어요. 어때요? 셋 중에 두 가지 제일 빨라요, 진도? 그건 모르겠다. 셋이 막 시작?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힘들어서 하는 게 악기 연습이요? 예. 힘들면은 사실 앉아서 유튜브 보거나 아니면은 그냥 언어 공부하거나 악기 치는데 반편지 이 밤 그날의 반딧불을 손가락 그 굳은 살 생겼어요. 굳은 살이 생겨가지고 이제 안 아파. 첫날에 진짜 너무 아팠어. 어떤 노래 기타 치면서 하고 싶어요? 일단 Falling Slowly랑 Creep. But I'm a creep, I'm a rainbow. What I'm doing here, I don't belong here. Oh, oh, she running out again. ...께서 부르시는 거 봤는데 성규 선배님께서 부르는 거 봤는데 진짜 너무 멋있어가지고 기타 치면서 이렇게 기타 원래 알죠? 하나의 그 기타 치면은 그 기타 관련 영상 엄청 보는데 그런 노래들이 멋있어 보이더라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기타 열심히 해볼게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앞에서 퍼포먼스를 할 정도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솔직히. 왜냐면 연습실에서 이렇게 삐그덕대는데 무대 위에 올라가려면 이렇게 이거 안 보고도 칠 수 있을 정도여야 될 것 같아, 솔직히. 할 수 있지, 그럼. 악기랑 언어는 정말 시간 싸움인 것 같아. 나 지금 운동하고 있어서 목소리 들으면서 자전거 탄다고? 그래, 알았다. 지금은 노래만 할게. 중간중간 기타도 계속 치면서 내가 좀 이제 나 좀 이제 좀 누구한테 보여줄 정도는 되는데? 하면은 내 영상 툭 찍어서 올릴게. 근데 이것도 좀 오래 걸릴 것 같긴 해. 요즘 새로운 사고친 거 없어? 요즘에 그 뻥티로폼과 그 접시 깬 이슈가 세상에 알려지고 나서 조금 조심하고 있어요. 너무 사고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러고 있어. 나도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노니까 재밌네. 좋네. 너에게 난 생카의 뻥티로폼 진짜 맛있다.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 되게 달아. 뻥튀기가 달더라. 맛있어. 아 기중이 네 기중이 프로필 사진 보고 연락도 했어요. 파이팅 하라고. 제 친구도 한 명 또 나갔는데 기중이랑 이제 또 있더라고요 몇 명. 그래가지고 응원해줬습니다. 사산 사고는 좀 쳐줘야 인간미 있음. 조만간 인간미 좀 되찾아볼까? 아 근데 사람은 쉽게 안 변해요. 걱정하지 마요. 조심을 할 뿐이지. 그럴 뿐이야. 아 여봐 요즘 행복해? 예 그럼요. 저도 그렇고 항상 하는 말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건데 요즘 너무 행복한 나날이에요. 요 며칠 되게 팬미팅 무대에 와서 하니까 되게 여기 갇혀있던 시간이 뭔가 보상받는 기분이었어. 뭐 연습이 잘 된 날들 있고 안 된 날들 있잖아요. 안 되는 날은 진짜 하기 싫단 말이야. 해봤어 좀 안 돼. 아 무기력해져.
막 다른 거 공부하거나 다른 걸 하는데 그래도 그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나를 만들어가는 거니까 라면서 그냥 지냅니다. 27일 듣고 있어? 드레스코드 없는데 성현이 형한테 내가 저번에 망고나시라 했다가 그거 박제시켰던데 그 뭐야 드레스코드는 그러게 좀 떠오르는 게 없다. 이거는 형들이랑 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후드를 벗으라고 하시는데 후드를 벗고 싶은데 그 벗으면 머리가 춤춰서 너무 좀 제가 망고 망고 나시 패스 넘어가. 아 그러니까 그냥 성혁이 형이라 망고 나시 말한 거야. 내가 정해달라고? 모르겠다. 그냥 쏟아들 가장 예쁜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옷, 가장 필살기 입고 와요, 다들. 그리고 얼어 죽지 않게 걷어 챙기고. 춤출 때 무슨 생각해? 너무 생각이 많은데. 그냥 연습할 때는 생각이 너무 많지. 핑크도 좋다. 핑크 좋아. 미안, 망고나신 좀 기각시킬게. 미안해, 기각이야. 가장 내가 이거 입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나 이거 입으면 번호 따인다. 아, 이거 입고 하면은 번호나 인스타 정도는 따인다 싶은 걸로 입고 와요. 대신 얼어 죽지 않는 전제 하에 27일이면 진짜 추울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쇼핑해 버렸어. 이럴까봐 내가 안 돼. 그렇게 돈 쓰지 마요. 꼬시면 너무 올 거냐고. 고려해 볼게요. 여비보러 갔다 번다당하면 그게 뭔 의미가 있냐고. 기분은 좋잖아. 여비보러 가야지 하고 한껏 꾸몄어. 누군가 번호를 따. 그럼 아나 오늘 진짜 괜찮긴 한가 보네. 아 이러면서 자존감 올라가면은 오케이 이 모습 그대로 여비한테 직진. 그런 거지. 옷 사러 가지 마. 안 돼. 집에 있는 거 입어. 어차피 한 며칠 안 남았어. 4일 남았어. 뭘 쇼핑이야. 장난이고 그냥 편한 옷 입고 와요. 편한 옷은 최고인 것 같긴 해. 막상 나도 편한 옷 입을 텐데 무대 의상 빼고. 이렇게 힘드냐? 메이크업 쌤한테 연락해야 되나? 아 메이크업 받고 온다고. 진짜 다들 신경 많이 써서 오는 거 아니까. 번호 따인 적이요? 번호 따인 적은 뭐 다들 있지 않나? 번호 따이는 게 그게 막 거창한 일이 아니니까. 쿠팡에 사면 돼. 아 쿠팡에 사면은 내일 오겠네. 아 맞다. 애플 펜슬 찾았어요. 애플 펜슬 찾았어. 아니 이게 어떻게 찾은 거냐면 그니까 연습실 항상 끝에 벽에서 이렇게 틀어놓고 이걸로 그걸 찍어요. 모니터를 찍어. 근데 항상 아이패드 위에 이게 있잖아. 어느새부턴가 얘가 사라졌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방금 연습실에서 이렇게 연습하다가 바닥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얘가 구석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렌즈를 안 껴서 잘못 본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까이서 봤는데 얘 만든 거야. 내가 볼때나 잠깐 모니터 하려고 이렇게 빼놨다가 어디 굴러갔나 봐. 그래서 찾았어. 그래서 내 아이패드에 붙여야겠어.
짜잔. 예스 예스. 찾아서 다행이지. 진짜 럭키 빅키다. 축하 축하. 나도 좀 어이없긴 했어. 이걸 찾았다는 게. 예, 이모티콘 그릴 때 써요. 그래서 이번엔 케이스도 그걸로 그 샀어. 펜스에 넣을 수 있는 거, 안 잃어버리려고. 강아지 냄새로 찾았나? 얘도 개코잖아. 아, 찾았어, 다행이야. 피곤하기보단, 피곤하기도 한데 좀 이렇게 텐션이 싹 가라앉은 느낌. 여기요, 우리 데이트할 때 많이 웃게 해주길 약속해요. 왜냐하면 당신이 렌즈 한번 닦아달라고? 밝아지셨나요? 네, 또 안 사도 되고 좋죠 뭐. 이제 좀 끝나신 것 같은데 문 좀 살짝 열까? 조명 때문에 빛 번짐이 좀 생기네. 이렇게 뿌얘졌다고? 됐지 않아? 임티 출시만에 내가 홍보 이것저것 노력할게. 사실 이모티콘을 출시하면 좋지만 저 아직 너무 초보자기도 하고 약간 취미 겸 그거라 아직 기대하지 마세요. 애플펜슬 케이스가 힘없이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됐어? 좀 밝아졌나? 아 근데 재준이 형 가방에서 노트북 충전기 나온 거 진짜 그거 노린 거 아니고 진짜 현실이에요. 그 현실이래. 진짜예요. 진짜 사라져가지고 어디 갔지? 이러고 있었는데 거기서 팬미팅 중에 거기서 나올 줄이야. 마침 맛백에서 나 가까이 이게 아마 빛 번진 때문에 더 흐려 보이긴 할 거야. 이것 때문에 재료 꼈다고? 그럴만하긴 했어. 어떻게 그게 가방에서 나오냐? 진짜 다 셋 다 찐 반응. 진짜 재밌었는데 27일도 기대 많이 해줘요. 거짓말이라도 믿을게. 영화 같은 스토리의 끝에 27일 날 봐. 그날에 지각 안 한다. 20일 지각했어요? 뭐 지각할 수도 있지. 팬사 인원? 사실 팬사 인원 늘리고 싶긴 한데 그 저희 의견이 어떻게 이미 된 게 아니라 저는 코너도 코너인데 그냥 노래하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그냥 노래하고 그 들려주는 게 제일 재밌었지 뭐. 그거 하러 간 건데 재밌더라 보대. 그 새벽 감성 다들 많은 분들이 새벽 감성을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새벽 감성 말고 딴 노래 하자 했었거든요. 노래가 너무 높길래. 근데 재준이 형이 약간 저를 강하게 키웠는데 그거를 가장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좀 어느 정도는 감수하는 게 그거였구나. 첫눈에 뭐더라? 너와 함께 했던 새벽도 수없이 지나간 계절도 내 기억
기억 한켠에 남아 날 괴롭히겠죠. 나를 바래주던 거리엔 우리의 조각이 남아서 매일 내리고 있죠 우리. 생각하면서 워낙 노래가 좋아요. 진짜 준태 형이 노래를 워낙 잘해놨어. 근데 준태 형 노래도 너무 잘하죠. 50분에 사라져야겠다. 나 졸리다. 제 목소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나도 어디서 굴러진 않나 아직 쓸만한 건 죽지 않아. 너와 나 때문에 망가지 뭐 사라진 건 불타는 마음 너무 달려. 하지만 그때 내게 안녕 또 안녕. 네, 이게 피곤하냐. 근데 오늘 약속했으니까 또 라이브는 하러 왔지. 에이. 에이. 50분에 갈게. 또 해야 할 것도 있고 가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다들 준태 형이랑 저랑 재준 형이랑 목소리 아주 좋다고 막 칭찬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 재진 형도 그걸 생각했대. 준태 형이랑 나랑 너무 다른 보컬이니까 오히려 그게 더 잘 어울릴 것 같다 생각했대. 그게 뭐야? 뭔 말을 했지? 그 앵콜 팬미팅이 며칠 안 남아가지고 나보다 준비를 얼른 해야 돼요. 또 같은 큐시트로 할 수 없잖아, 그치? 너무 같은 큐시트로 하면 재미없잖아, 아무리 앵콜 팬미팅이라 해도. 그래서 나 너무 잘 어울려? 여비도 충분 잘해. 셋 다 오래 보자. 그래, 오래 보자. 오래 보자. 일단 생일 축하해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요 며칠이었어요. 내 얼굴이 제일 재밌대. 앵콜 팬미기 때까지 기절해 있을게. 앵콜 팬미 오면 내가 깨울게. 했지? 아 그래, 못 올린 사진은 블로그나 팬카페에 올릴 생각이고. 네. 편지나 그런 것도 다 읽었고 그러니까요. 근데 아직 못 받은 것들이 또 회사에 있는 것 같긴 하던데 그것도 봐봐야 돼요. 생일 축하해. 여비 덕에 행복한 하루 마무리했다. 나도 여러분들 덕분에 기분 좋게 하루 마무리합니다. 올해도 정말 많은 분들한테 축하를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팬미팅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축하를 동시에 받으니까 엄청 힘이 나는 시간이었어. 어쨌든 축하해줘서 너무 고맙고
더 좋아지는 모습으로 계속 찾아올게요. 연습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이 최고야. 이거 아직도 되나? 안 되네. 예쁜 말 해줘서 고맙습니다. 매년 행복할 수 있게 나도 계속 열심히 해볼게요. 아, 팬미팅 때 케이크 그게 그 포장을 잘했는데 차에 들고 타다 보니까 차가 좁잖아요. 카니발이라 해도. 그래서 이제 갖고 타다가 살짝 옆으로 이렇게 밀려버렸어. 그래서 그래도 사진 찍고 싶어가지고 내려가지고 찍었지. 길거리에서 사람 없는 데서. 예, 네, 감기 조심할게요. 감기 조심하면 노래, 감기 걸리면 노래 못한다. 안 된다. 쉴 땐 쉬어야지. 어쨌든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생일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재준이 형 아직 라방 중인가? 모르겠네. 어쨌든 27일에 보는 여러분들은 27일 보고 못 보는 분들은 멀리서 응원해주세요. 열심히 준비해서 또 갈 테니까. 알겠죠? 오늘 그래도 평일인데 아침부터 여러분 봐서 너무 기분 좋았고. 뭐야, 말하는 거 있나? 나머지는 공카에 적을게요. 좀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간다 지금. 네. 영양제 잘 챙겨 먹고 나 그럼 가볼게. 축하해줘서 진심으로 너무너무 고마워요. 되게 벅차고 좀 과분한 생일이었어. 안녕.